안녕하세요. 고민 상담 전문 캐스터 이재영입니다. 벌써 새해에 세운 계획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토로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작심 3일이 아니라 3일 작심 어떨까요? 1년에 120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이뤄간다면 365일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별에서 온 고민도 배구인들의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2019년 멋지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고민 전화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전력 배구단 신입분입니다. 자, 고민이 뭐라고 하셨죠? 제가 이제 나이를 하루하루 먹다 보니까 잘해준다고 하는데도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게 고민입니다. 아, 신으뜸 선수 하면 이름에서 아주 풍겨 나오는 고귀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후배들에게 너무 으뜸마음스럽게 잘해주는 거 아닌가. 딸림, 버금딸림, 딸림, 버금딸림 마음으로 잘해주다가 으뜸마음을 쳐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후배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 하면은 신뜸 선수가 미, 하는 거죠. 뜸은 솔로. 신, 으뜸, 신으뜸, 이렇게. 그걸 지금 하라고요? 으뜸 게임, 으뜸 게임! 신, 으뜸, 함께! 신으뜸! 제가 이태호라고 생각하고 신으뜸 선수가 해보는 거예요. 으뜸 게임, 으뜸 게임! 이태호! 이태호! 야, 이거 세대 차이가 벌써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거 네. 김철수로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요. 으뜸 게임, 으뜸 게임! 안 돼, 안 돼! 안 돼요. 수! 김철수! 감독님! 감독님! 브라보! 김철수 화이팅! 아, 좋습니다. 자,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전력 배구단 최석기입니다. 저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제가 시즌 중이잖아요. 네. 집을 잘 못 가요. 아, 와이프가 혼자 육아를 좀 하고 있어요. 아하. 많이 힘들어 하는데 기분을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없나. 현실적으로 시즌 중에는 네. 아이를 볼 수 없으니 네. 서브 에이스가 나오거나 블로킹이 됐을 때 네. 세러머니를 아이 앉는 세러머니 있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흔드는 거. 네. 이게 흔드는 거. 아, 아 좋지 않습니까? 아,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죠? 아, 역시 명 고민 상담 캐스터인데. 아, 제 이름이 뭐라고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 이름이? 이재? 네? 영 캐스터요. 아, 이재영은 흥국생명의 배구 선수. 난 이제 형이지. 아, 진짜요? 네. 그 다음 또 어떤 또 두 번째 고민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표정이나 이런 게 얼굴에 많이 드러나요. 아, 그래요? 포커페이스가 잘 안 돼요. 표정을 바꾸려면 이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상대의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외국인 선수가 네. 아, 스파이크를 한다. 눈을 감지 말고 네. 아주 방실방실 타다르 요스바니 타이스 내가 막을게. 이게 혹시 좀 힘들다면 네. 제가 롤모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즘 로아가 아빠와 영상통화하면 네. 잘 웃지 않나요? 아, 요즘 잘 웃어요. 그쵸? 네. 정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 명언이네 진짜. 명언이죠. 아, 이건 진짜 명언이네.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걸 보고 들어가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밝은 표정 네. 포커페이스가 나오면서 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네, 지금까지 최석기 선수였습니다. 안녕.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배구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주간 배구 별에서 온 고민을 포스해주세요. 저희가 시원한 웃음 스파이크로 여러분의 고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스파이크!